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금요일 오후 10시 20분이고요. 손님이 컴퓨터 가지러 오시면서 치킨을 갖다 주셨어요. 뭔가요, 치킨이? 뿌링크 날개입니다. BHC.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했습니다. 직접 튀겨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요거 저희 식사를 좀 하고 요 컴퓨터 요 손님 거거든요. 요거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이 20일이 월급이거든요. 네. 그때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게임 그냥 롤만 할 거 하나 맞추고 싶다 그래. 그러면은 말해라. 그냥 계좌로 돈만 넣어라. 그러면 저랑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또 영업을 잘 뛰는가? 계속 끌어오세요. 계속 손님 계속 끌어와야지. BHC를 먹는데 젓가락은 멕시카나네요. 그러네요. 제가 어제 그 퍼벅살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날개로만 날개만인가요? 다리 네, 날개 날개로만 이렇게 다 튀겨다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열심히 먹어야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올 때마다 하나 시켜야겠네요. 찾아주신 데잖아. 그러면 오빠는 뭘 해드려야 되죠? 제가 뭘 해드려야 될까요? 한 대 더 맞춰주세요. 이러지 마. 냉장고를 디자인만 보고 샀거든요? 네. 싸서 샀는데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녹아요. 녹는다고요? 응.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냉동실이 다 녹아요, 냉동실이. 그래서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전화했더니 원래 그렇대요. 라면이랑 치킨 조합은 어때요? 아, 나쁘지 않은데요? 일상적인 대화인데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디격태격은 좀 덜한 건데. 아 정말요? 전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막 심하게 놀리고 또 놀리고 또 놀리고 또 놀리고 해가지고 쌍욕 먹는 거 있죠. 취향이 약간. 그래서 맨날 와이프도 엄청 놀려요. 제가 막 놀리고 막 욕하고 그럼 더 놀리고 놀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때려받고 무한반복이죠. 사오신 치킨은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치킨 값이에요. 너무 세게 잡힌 거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 싹 다 컴퓨터 바꾸겠다. 집 가서 하나씩 부셔야겠다. 명함 이따가 한 10개 가져가가지고 영암 푸는 것보다 잡아오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애들. 아, 그러면 땡기세요. 이게 제가 잘 안 발라드리는 써머리예요. 오, 징그러. 징그럽다고? 오. 봉관리 맡기는 게? 망고벌레. 아가 망고벌레 봤어요? 네. 아 지금 이거에 꽂혀가지고 저, 집에 왜 보세요? 한번 떠가지고 봤는데 이게 비슷한 게 자꾸 나오네. 아 제가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요?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봐요. 이상한 걸 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야동 말고 막 나 야동 얘기한 거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징그러운 거, 막 코 수술하는 거 보고. 아, 수술하는 영상 보면 재밌지 않아요?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거 엄청 많이 보고. 아,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그 뭐 장기 막 이런 거 수술하는 그런 것들 있죠. 병원 수술 영상 이런 거 찾아보면 전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꽂힌 거는 내성 발톱 있잖아요. 내성 발톱. 아. 내성 발톱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편해주는 거. 오늘 아침에는 와가지고 조립하면서 계속 적어봤어요. 어제 혹시 그 오셨던 분 그 램 여기 놓여있는 거 주차가 달라요.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키 크셨던 여기 분 여기 서가지고 주차가 달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 진짜 그 확인을 안 하고 조립을 해줘가지고 램을 더 넣어줬네요. 램을 12기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12기가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그분이 주차가 달라요 하셨던 게 램 용량은 안 보셨던 거예요. 맛이 가네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게 왜 램이 여기가 적지? 이러고서 봤더니 그 사람한테 더 넣어줬더라고요. 나중에 소고기 한번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서울인데 이 친구는 이제 완주라고 전주 옆에 이렇게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살던 친구인데 아니 바퀴벌레를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서울 와가지고 처음 봤다고. 오. 그래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이제 제가 처음에 뭐 바퀴벌레 처음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것이 바퀴벌레잖아요. 아 그랬더니 얘네 집 갔더니 바퀴벌레가 없어요 진짜로. 네. 지네가 있네 근데 집에. 나 깜짝 놀래가지고 나 지네 처음 보는데 돈벌레가 아니라 지네란 말이야. 지네가 있다니까요. 지네가 산 밑에 있어서 잡아다 파세요. 그것도 비싸요. 이렇게 조립은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10분 다 됐어. AMD 컴퓨터는 라이젠 컴퓨터는 라이젠 테이프도 라이젠. 병환아 고맙다. 오늘은 그래도 막 새벽에 오시는 손님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새벽에 이제 손님들 불이 켜져 있으면 손님들도 많고 막 전화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아닐걸? 손님이 아닐걸? 여보세요? 제가 한 5분만 있다 전화 드릴게요. 손님이 계셔가지고요. 네. 나 너 혼자 열심히 일해라.